네, 심리 방역 종사자들께서 24시간 내내 방역 최일선에서 정신 응급 환자까지 보살피시느라 고생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특히 이번 추석 연휴에 수도권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 지금 긴장도 되고 걱정도 클 겁니다. 그럼에도 명절에는 마음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센터 종사자들께 감사한 마음도 전해드리고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파악하기 위해 오늘 방문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심리 방역에 경기도의회도 늘 관심을 갖겠고요. 다가오는 추석 명절 모쪼록 건강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이렇게 현장 방문을 오게 됐는데요. 장시간 또 그다음에 긴 시간 동안 코로나 확진을 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여기서 현업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의 과로한 필요화, 그다음에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직률도 많고 애로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충원도 꼭 필요할 거고 그분들에 대한 근로 조건 여러 가지를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현장에서 어려운 일들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늘 감사드리고요. 본인 희생을 위해서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걸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업무 특성상 3교대로 야간 공휴일 24시간 근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이쪽 선별진료소는 자타 위험이 있는 대상자분들이 코로나 검사랑 정신응급 진료를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신과적 증상이 난폭한 행동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대상자나 근무자들이 신체 손상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정신건강 간호사로서 지역사회 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가 업무 특성상 3교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나이트 근무를 하고 다음에 이제 하루가 되지 않은 채 바로 또 근무를 서는 경우도 많고요. 밤 10시, 12시 끝난 이후에 아침 7시, 6시에 출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장현범 부장관의 뉴스 대표인가요? 아마 선별소 운영하고 있고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는 무단전화하신 선배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각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또 명절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최선을 다해 돕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민의 경기도의원에서 부탁하고 있고 1,090명 정원에 72명으로 운영. 좀 이따 가보시겠지만 거기는 자살 고위험에서 발견돼서 선별진료소를 의뢰를 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전국 유일하게 현재까지도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가 현장 방문하실 때좀더 구체적인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경기도에서도 정신응급대응 시기에 대한 얼마 전에는 의료 문제를 하겠다. 그래서 많이 오늘 조금 사장님 비롯한 직원들이 많이 애로사항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현상 때문에 아마 우울증도 많이 생길 거고 또이 근래는 전문의자나 관성 노동자 때문에 감정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힘들지 않았어요. 코로나 상황이 일단 저희가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정신응급 지정으로 해서는 두 병상 여기서 받아서 하고 이제 수원병원을 아니 묶어놓진 않고요.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저희가
바이탈 체크라든가 기관으로 이제 이송을 가실 예정이시고 이렇게 보호복을 입어주고 해주는 그 힘으로 이제 현재 이런저런 못하고